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엔 조화로운 얼굴 비율, 어떻게 이목구비를 배치해야지 조화롭고 입체적인 얼굴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각 비율에 맞게 디테일한 드로잉을 하는 방법, 이목구비를 그리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눈에 좀더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눈의 구조부터 파악을 해봅시다. 실제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안구 위에, 동그란 안구 위에 눈꺼풀이 하나씩 덮여있는 구조예요. 이렇게 위쪽 눈이 있겠고요. 좀더잘 보이는 색깔로 위쪽 눈꺼풀, 아래쪽 눈꺼풀. 보통 눈을 깜빡인다고 할 때는 이 위쪽 눈꺼풀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아래 눈꺼풀은 고정되어 있다 보셔도 무방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캐주얼 그림체에서 이 눈의 대포림을 할때 아래 눈썹은 생략하고 보통 위쪽 눈썹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할 점은, 저는 눈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양쪽 눈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캐주얼하게 바꿔볼게요. 먼저 앞쪽 눈꼬리, 뒤쪽 눈꼬리 이어주고, 뒤쪽 눈꼬리를 위치를 잡아주고, 자연스럽게 이어주면은 눈의 전체적인 윗라인이 완성이 되고요. 아랫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생략되기도 합니다. 보통이라 눈동자를 그리고 눈의 캐주얼 그림체 드로잉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저이 눈꺼풀을 세 가지 정도로 파트를 나눠요. 첫 번째가 여기 앞쪽 눈썹이고요. 앞쪽에 위치를 잡아주는 부분, 그눈 위를 덮는 눈꺼풀 하나, 그리고 이 눈꼬리에서 볼로 내려오는 눈꺼풀 하나. 이세 가지 파트로 눈을 드로잉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이 친구에게 얼굴을 한번 새로 그려볼게요. 지운 다음에 눈의 위치를 대략 잡아주고요. 대략 이 정도의 눈이 들어가겠죠. 직접 그리면서 이제 설명드릴게요. 먼저 앞쪽 눈꼬리를 그려주고요. 이제 위쪽 눈꺼풀을 그려줄 텐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시 실사의 그림체로 할게요. 실제 눈 구조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눈꺼풀은 이 안구 라인 따라서 생깁니다. 이 동그란 라인 따라서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쪽 눈꺼풀을 그릴 때 어느 정도 그 안구의 동그란 모양, 그것을 의식해 주시면서 좀 부드러운 라인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려주셔야 합니다. 눈꼬리는 뾰족하게 빼줄게요. 모양을 다듬어주고, 다음으로 그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눈 아랫부분. 이 아랫부분은 저번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옆면, 관자놀이와 턱끝이 이어질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라인, 이 볼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볼 라인을 인식하면서, 팁이 있다면은, 지금 입이 이미 그려져 있지만 이입 방향으로 그려주시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팁입니다. 그렇게 눈의 형태를 대략적으로 드로잉해 주시고 쌍꺼풀을 그려드릴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측면을 돌아간 만큼 눈이 짧게 드로잉 되겠죠. 눈꼬리 잡아주시고, 전체적인 라인은 안구의 모양에 맞게 둥근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려주시고, 또 여기서 주의하실 점, 양쪽의 눈 라인이 비슷하게 나와야 합니다. 만약 눈을 이렇게 그리셨다면 여기를 이렇게 나와야 돼요. 반대로 이렇게 그렸다면 똑같이 이렇게 나와야겠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좌우반전 한번 해서 확인해 볼게요. 조금 어긋난 부분 수정해주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볼 라인 따라서 아랫 라인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눈의 전체 라인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눈동자를 그리실 텐데 눈동자 그릴 때도 팁이 있다면은 사람의 눈은 이런 식으로 이 눈 안에 동그란 안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실사에서 설명드렸지만 캐주얼도 똑같아요. 이 안구는 평면이 아니라 입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입체.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려볼 수 있겠죠. 앞을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라인이 잡힐 거고요. 이 십자선 위에 눈동자가 생깁니다. 이쪽 정면을 보고 있다고 가정하면은 위치를 잡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십자선의 위에 근데 우리는 화살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보고 있는 눈을 그릴 거니까 이 십자선도 그것에 맞게 드로잉 해줍니다. 이런 방향이 될것 같네요. 십자선 위에 눈동자는 동그란 모양으로 드로잉 해주시면은 자연스럽게 눈의 형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 이 눈동자의 크기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그림체에 관한 부분이라서 어디까지 제 기준이지만은 이 라인 위에 눈동자를 그린다 할 때 이 검은 자와 흰자의 비중이 보통 1대1 정도의 비율을 갖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1대1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눈동자의 형태에 관해서도 팁이 있다면은 보통 눈동자를 동그란 모양, 길쭉한 모양, 좀 특이한 그림체라면은 네모난 모양 그리시는데요. 전부 괜찮습니다. 근데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은 아래가 굵은 타원은 가능하면은 저는 피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로우 앵글이라면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모양이 나올 테지만 그것을 제외한다면은 아래가 굵은 타원은 가능하면 피해주세요. 이유가 있다면은 단순히 이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주로 원, 동그란 원 혹은 길쭉한 타원 혹은 네모나게로 그릴 수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림체 따라서 드로잉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 눈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아서 크기를 키워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로 크기를 키워주고요. 여기도 살짝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드로잉 되어 있지만 반쯤은 일단 눈보다 앞에 시작할 수 있도록 드로잉을 해주시는 거 잊지 말으시고요. 여기는 반대로 이 눈보다 앞으로 나와 있어야겠죠? 뒤로 눈썹까지 드로잉 해주시고 그리고 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하이라이트인데 이런 식으로 보통 옆면에 하이라이트를 많이 뚫는 편이고요.
어디까지나 그림체 영역이지만 이 하이라이트의 위치로도 이 캐릭터의 인상을 많이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옆면에 뜨면은 그냥 무난무난한 캐릭터의 이미지가 되고요. 혹은 이렇게 위쪽에 좀큰 형태를 뚫으면은 굉장히 초롱초롱한 이미지가 되면서 밝은 캐릭터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혹은 반대로 하이라이트를 없애거나 아랫면 혹은 가운데 이런 식으로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을 뚫어주시면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이미지의 캐릭터를 드로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스케치 다듬어 보면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캐주얼 일러스트에서 캐릭터의 눈을 드로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이쪽 캐주얼 일러스트에서 캐릭터 눈은 본인의 그림체가 가장 짙게 묻어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 외에는 본인의 그림체 맞게 혹은 좋아하는 스타일에 맞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응용해 주시면은 더욱더 이쁜 눈을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코, 입, 귀. 나머지 부분 강의 때도 뵙도록 하겠습니다.